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모레 오후쯤 나오는데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안철수 대표와의 신경전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단일화 방식과 설문 문항 모두 양측의 간극을 좁히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100% 여론조사 방식, 경쟁력 문항 등 단일화 관련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질문에 당명까지 쓰지 말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름 석자를 가지고 적어도 시민들이 판단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편리한 조건으로는 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정권 견제냐 심판이냐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가 돼가지고서는 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4번을 가지고서 선거에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당내에선 안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선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범여권에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의 단일화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의 사퇴가 확정되면 2년 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합니다. 그저 정권에 충성하면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리 투기를 해도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